김경규입니다. 장경규입니다. 난리 치네. 기다려. 잠시만요. 강아지 입마개 했나요? 네, 입마개 했어요. 아, 입마개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, 피피. 안녕하세요. 피트죠, 피터. 라. 아, 피피. 안녕하세요. 피트죠, 피터. 네, 피트랑 우가야. 피트랑 우가. 우가. 이 지금 약간 들고 있는 것 같은데. 이 지금 약간 들고 있는 것 같은데. 밥 먹은 것 같아요. 그죠? 원래 낯선 사람 만나면 좀 이렇게. 밖에선 괜찮은데 집 안에서는 좀 경계심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의 외부인을 못 왔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. 그 외부인들 수수 들으니까. 그죠? 약간 낯설어가지고. 저 입마개 괜찮은 입마개예요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, 보호자님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, 보호자님. 여기서. 형님, 저 보호자님 많이 위축돼 있어요. 좀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. 네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, 보호자님. 여기서. 들어오세요. 아, 보호자님이 지금 좀 많이 너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, 저 보호자님, 저는 거의 저 변사급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. 네. 저는 변사급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. 네. 저를 믿고. 변사급입니다. 그러니까. 만 믿으세요. 자, 드시고. 자, 이게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네. 좀 되게 추워하는 것 같아요, 그죠? 네, 긴장 많이 하고 좀 춥기도 하고. 겁을 많이 내네.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떠는데. 그죠? 지금 막 무섭거나 막 달려들거나 그러지는 않죠. 우리를 낯설어해요. 네. 왜냐면 낯설어하지 근데 막 공격하려고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. 왜냐면 이 집에 손님들 별로 오신 적이 별로 없죠. 네. 네, 없는데. 느닷없이 손님이 좀 많이 찾아오니까. 네, 맞아요. 걔가 지금. 그치, 지금 적응이 안 돼.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, 불안해 하는 것 같아요. 계속 준비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오늘 좀 예민하구나. 아이고. 아, 얼른 소리 내는구나. 어, 휘피야, 괜찮아? 휘피? 네. 아, 휘피가 아니지. 피트? 피트. 피트 괜찮아? 괜찮아. 아, 괜찮아? 피트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저씨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. 저기 궁금한데 네. 저 강아지 입양하실 때 네. 어디서 입양하셨어요? 우가는 모란시장에서 데리고 왔어요. 모란시장이요? 네. 모란시장 구경 갔다가 우가 있는 거 보고. 저기 우리 저 피트는요? 얘는 동생의 지인을 기르다가 파양을 해가지고 동생이 한번 길러보지 않나. 길러보자 데리고 왔는데 네. 동생은 어떠셨어요? 동생은 지금 자취. 아, 자취하는. 아. 우리 누나를 이렇게 해놓고 책임을 안 주고 가버렸어? 그래도 산책도 자주 해주고 애견 농장도 데리고 가시고 하거든요. 아, 댁이 좀 가까워요? 네. 혹시 파양한 이유는? 도배 장판 다 뜯어놓고 기물 파손도 하고 그러니까 산책을 처음 나갔을 때 진짜 미친 캥거루처럼 두 발로 막 뛰어댕겼었거든요. 저희 저번에 한번 여섯 마리가 나왔어요. 맞아요, 봤어요. 예, 예, 예. 그때 그 개들은 안 그랬거든요. 맞아요. 얘네는 침대 올라갔다고요. 전 바닥에 있어요. 와, 진짜. 더운 걸 싫어하시는데 얘네 때문에 보일러 켰네. 얘 성격이 예민해요. 예민하네. 파양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. 아, 파양을 당하셨구나. 그 집 말고도 또 다른 집도 되게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. 아, 그럼 계속 파양이 돼서 결국 이 네, 집을. 의미로. 몇 번째 집이라고요? 제가 아는 것만 두세 번째인 것 같아요. 알고 계신 것만. 우가는
역시 아무 생각이 별로 없고 지금. 얘는 저만 있으면. 네, 우가를. 그러네. 무릎에 쏙 안겨가지고. 비트가 많이 추워해. 자꾸 떠니까. 떨면서. 저 옷을 지금 입혀봐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나가볼까요? 네, 네. 해볼까요? 예. 네. 우가는 집에 있고 비트만 나가볼까요? 예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제가 또 뒤에 나보는 거. 우가가 너무 귀여운데. 같이 나가고 싶다 그래요? 아니 이제 우가는 이제 나가니까 진짜 딱 나가고 싶은 거 누가 해서 이제 떼고 나가자. 계속 옆에서 지금. 나갈 줄 알고. 예, 주둥이 지금 자꾸만 줄 풀려고 막 그래요. 나도 데리고 가. 보호자님이 목줄 하시고 이런 거 보면 능수능란하시네. 네. 착착 다 하시는데. 네, 두 개, 세 개, 이중, 삼중은 하시네. 잘 하신 거예요. 실제로 산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. 하시죠. 근데 이제 나가면 이제 차를 보고 짓는다고 하니까. 오토바이. 오토바이. 네, 오토바이가 또 문제네. 지금 저 당황하고 있는 게 갑자기 이제 우리하고 산책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. 힘이 그렇게 세진 않구나. 네, 하네스를 앞고리 하네스로 바꾸니까. 얘가 힘을 많이 못 쓰는 모양이죠? 네, 제가 지금 선해줬어요. 지금은 너무 잘하는데 보폭도 잘 맞춰주고. 얘가 막 앞서 나가고 이런 것도 없고. 역시 오토바이 보니까 한번 달려가려고 그러나요? 이쪽으로 가시죠. 오토바이 타시는 분도 당황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사람도 그분 보고 막 달려들고. 아, 그렇지. 그것도 이제 자기 어떤 사냥의 하나의 대상으로. 그러니까 하나를 딱 찍으면 그냥 끝까지 계속 보나 보네. 네. 형님, 저게 딱 보호자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저거는 마냥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. 들어가시죠.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네요. 네. 그러니까. 야! 오! 야! 오! 아, 저 고양이. 와, 그 귀신같이 봤네. 아니, 근데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 고양이를 귀신같이 봤어. 그래,